한자 문화권 통용 문자. 아랍어 문화권은 후스아라고 하는 고전 아랍어가 통용어 노릇을 하고는 있기에 가장 유리한 처지입니다. 버마 문화권은 산스크리트어는 사허가 되어 버렸기에 다시 살려 쓰기 어렵고 현재 인구 규모로 따지면 힌디어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벵골어를 비롯해서 각각 수천만 명의 원어민을 거느린 거대 언어가 여럿 있다 보니 당연히 기득권을 포기하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차라리 영어를 교통어로 쓰는 형국입니다. 한자 문화권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아랍어와 버마와 다르게 보통화 일본어가 한자라는 큰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은 라틴어 문화권에 비해 불리한 상황임에도 그래도 한자 문화권에선 나름 노벨 과학상에서 성과를 이룬 건 한자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공동 문어 덕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 자연과학을 받아들인 일본의 난학자들이 라틴어 기반 개념어를 한자 문화권 고전에서 따온 개념어로 번역, 번안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진입 장벽인 동시에 학문 연구에 절대 필요한 고급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라틴어, 버마, 아랍어 문화권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언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 1000년간 네 가지 공통 문화가 각각 강력을 차지한 채로 권역 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틴어 문화권 말고 다른 문화 권역은 인공지능 시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영어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라틴어 문화권은 현 지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여길 테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어 권역은 언어나 학교 교육에서 통일했지만 문제는 기초과학 연구를 받쳐줄 산업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서로 상대방 언어를 통용어로 쓸 바에는 차라리 영어를 교통어로 쓰겠다고 하며 그러고 있는 버머 권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재 유출입니다. 인재들이 영어로 연구하다 보니 굳이 훨씬 더 좋은 기회, 환경에 있는 미국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이 서로 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재 유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버머 문화권에서 영어를 습득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인재와 반대로 미국에서 인도계 언어를 배워서 버머 권역 나라로 들어가는 인재 규모를 집계 후 비교한 결과가 마이너스면 유출입니다. 반대로 플러스면 유입입니다. 다만 여기서 비교하는 인재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학자로 한정합니다. 인문학과 예술 분야 등 다른 부분은 논외입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소는 버머권 및 한자 문화권 출신 인재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데 아랍어 문화권 출신까지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기초과학 분야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보수가 원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되려 중국은 천인 계획 등을 통해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외국의 학자들을 포섭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중국어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영어 인프라를 활용해 얻은 연구 결과를 노리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나 기초과학 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연구 인프라. 쉽게 말해서 영어로 된 축적 자료와 영어로 소통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실시간 통번역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지식을 색다르게 창출할 때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암묵적 지식의 소통에 신세를 많이 집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어차피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영어 원서를 연구하는데 뭐하러 미국을 가냐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식 인프라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만 노력하면 연구 성과를 빨리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초과학 연구는 길고 지난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자 문화권의 일부는 성과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노벨 과학상 사례로만 보면 버머, 아랍어 문화권과 달리 한자 문화권은 일본이 닦아놓은 길을 그저 중국까지 힘을 합쳐 키우기만 하면 되는 유리한 위치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자 문화권에게 떨어진 지상 과제는 한자를 좀더 쉬운 문자로 교체하는 것인데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쉽사리 한글로 바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득권과 관련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한자 문화권 내부에서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글자는 한글이 가장 적합하다는 건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어 문장인데 가장 어려운 한자 부분만 한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어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절은 50음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타금, 반타금, 요음, 촉음까지 총동원해서 300여 개가 최대치입니다. 일본어에 이어서 중국어 보통화도 한글로 표기한다면 위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가장 적합함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래어 혹은 외국의 고유 명사를 표현할 때 쓸데없이 뜻글자인 한자의 발음만을 취해서 만드는 음역어 부분에서 가장 큰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어 독점에서 4대 문화권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구태여 그들 발음을 한자로 일일이 의역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에서 외래어를 적을 때위 예문에서 보듯이 가타카나로 쓰는데 300여 개의 음절만을 활용하다 보니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도 함자음을 한글로 대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원음 그대로 표기해야 할때 한글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자 문화권은 4대 문화권 중에서 일단 통용 문자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글이 가장 적합함을 보였는데 곧장 1만 자 정도로 추산하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쓰는 모든 한자를 중국어하는 기반 한국 한자음으로 통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아쉬운 부분, 곧 외래어 혹은 외국어 표기, 더 나아가 일본어에서는 한자음까지 한글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한자 문화권 내 국가에서 외래음의 외국어 표기를 통일하려면 위 도표에 보이는 곳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본어에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가타카나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일본어와 다르게 중국의 보통화는 오로지 한자만 써야 하므로 문자 인식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외래어 표기만 한글로 바꾸어도 문자 표기 스트레스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 이어서 보통화의 한자도 한글로 표기한다면 위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한글이 가장 적합함을 알수 있습니다. 라틴자 기반인 병음과 일본어 가나 문자 기반인 주음은 위에서 보듯이 일단 형태가 한자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한자는 본래 그림 문자 혹은 상형 문자에서 발달한 표 문자인데 여기에 더해 중국어는 언학적으로 단음절어로 분류합니다. 단음절의 특징은 음절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음절이 늘어나 두개 이상의 음절로 되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모두 한 음절씩 띄어 인식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단음절의 언어이면서 표음 문자를 쓰는 중국어에선 소리 표기에 적합한 표음 문자로 풀어쓰기 한 것은 서로 악의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놓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어에서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이래로 수많은 한어 대체 표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아직도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음절어와 표 문자 일체형인 중국어에서는 쉽게 말해서 제자동형, 특히 한자는 상형 문자, 곧 그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틀, 곧 정방형에 넣어야만 비로소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표 문자는 음소 하나하나가 하나의 음을 가진다는 일자 이름 원칙이 있지만 표 문자의 한자는 뜻을 가진 글자 하나가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소리가 아니라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어에서 말하는 자라는 개념은 위 도에서 보듯이 초성인 성모, 중성 그리고 종성을 합친 음모, 그리고 성조까지 한꺼번에 규정 틀에 넣은 것입니다. 제자동형 원칙은 모든 글자가 똑같은 틀에 들어가야 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모아쓰기와 풀어쓰기라는 자소를 조합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 도에서 보면 중이라는 음절을 자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모아쓰기를 해야 하지만 풀어쓰기를 하면 음소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한글을 제외한 라틴 글자 그리고 주음 부호도 풀어쓰기만 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한글만이 한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단음절어, 그리고 고리어라는 특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근 언어 상황을 보면 한자 문화권 통역 문자 개혁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어족인 티베트와 미얀마, 그리고 타이어와 라오, 크메르원 모두 범어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서 문자까지도 범문자를 병행해 쓰고 있는데 하나같이 성조 표시에서 못 벗어난 상태입니다. 베트남어는 그나마 한자와 비슷한 쯔놈이라는 문자를 썼는데 외세의 영향으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자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제자동용 원칙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예문에서 볼수 있듯이 병음을 한글로 바꿔서 처리했을 때 다음절이 아니라 한자음처럼 단음절꼴로 나타내야 가능합니다.